화물차 기사 향한 간곡한 호소입니다.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물차 기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도로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글 쓴이는 이천에 오시는 화물기사님들 제발 부탁드린다며 소변 페트병을 버리지 말고 가게 문 앞과 주방 문 앞에서 노상방뇨도 금지한다고 호소했는데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드림입니다. 자, 방금 모든 것들은 다 연출입니다. 연출. 예.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연출입니다. 물 색깔 노란 거는 그다 커피 좀 타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왜 제가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냐면 최근에 핸드폰 보다가 이상한 뉴스를 봤어요. 화물기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그런 문구에 뉴스를 봤어요. 내용인즉슨 화물기사님들이 오줌을 노상방뇨를 엄청 해가지고 찌릉내가 어마어마하답니다. 예. 그리고 거기다가 페트병에 오줌 싼 거 있죠. 오줌 싼 거를 갖다가 잠가가지고 막 버려놓는데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게 뉴스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 뭐 댓글도 많이 달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 영상 화물기사님 말고 다른 분도 볼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다는 점. 예. 그래서 썸네일에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. 예. 아,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. 솔직히 저도 진짜 다니면서 진짜 바지에 오줌 찌를 뻔한 적 엄청 많았거든요. 왜냐면 와, 고도를 갔지, 갑자기 오줌 마렵지, 그 휴게소는 안 나오지, 미치겠거든요. 그러면 휴게소 겨우 들어가지고 문 열고 내릴라 하면 막, 벌써 막, 와이고야, 벌써 막 난리 나거든요. 예. 바지 막 흐르게 입을 직전입니다. 예. 그런 경험이 저도 있다 보니까, 뭐, 화물기사님도 뭐, 내심 이해는 가지만, 그래도 우리 그런 행동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진짜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, 뭐지? 총 사다가 뭐지? 뜨뜻하게 막 오줌 들어있는 통 발견하면,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제 영상 보는 우리 화물기사님들은 그러지 말자. 예. 그러지 말자.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 제가 최근에 영상 지금 자주 못 올리고 있어요. 못 올리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일에 좀 조금이라도 집중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안 했어요. 그런 것도 있다는 점. 예. 아무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일만 많으면 막 즐겁게 촬영도 하고 하는데 일이 너무 없으니까 뭐 즐거운 마음도 안 생겨요. 오로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.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이 없어서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지금 여기 경기도 광주입니다. 저기 오늘 양재동에 꽃을 싣고 올라왔다가 이제 부산 내려가는 짐을 잡아가지고 지금 상차 왔어요. 진짜 와, 눈 여기 눈 오니까 진짜 예쁘네. 와, 보십니까? 눈이 와가지고 오늘 아마 오르막인데 아마 눈 안 쳤으면 못 올랐을 뻔했어요. 예. 아, 진짜 이쁘다. 아무튼 요 짐 실어볼게요. 다 큰데 수작업인데 다 직원들이 실어줘요. 실어주고 내일 부산에 가서 하차하면 되는 겁니다. 한번 실어볼게요. 내가 실은 거 아니지만. 지금 다 싣고 출발합니다. 아무튼 이어서 하여튼 그런 행동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우리 트리킹 구독자이신 우리 화물 트럭커 분들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. 네. 아, 솔직히 좀 제 어머니도 가게를 하시는데 와, 우리 어머니 가게 앞에 저가 누가 저랬다가 뭐 화가 확 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솔직히 딱 깨고 노상복려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. 네. 아기는 힘든데 안 하려고 우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예. 아, 비 오는 날 뭐 노상복려는 그냥 흘러 빗물이 흘리면 내리 가니까 뭐
아무튼 예. 그 뭐 그분이 노상복력 가지고 뭐를 한 것보다는 그 저 이런 페트병에다 오줌을 싸가지고 그거를 그냥 던져놓는대요. 노란 물병을. 그 뭐지 하고 얘기하고 그냥 근데 아!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. 와 뭐지 하고 했다가 와 아무튼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. 아 닥터 이거 닥터인데 원형 닥터인데 원래 원형 닥터 보통 눕혀가지고 쫙 까는데 그냥 세워가지고 쫙 실었네요. 내일 저기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는데 7시까지 와달랍니다. 예,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찍 7시 뭐 와, 엄청 일찍 일어나겠네. 그래도 오늘 집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시간대가 좀 그래도 원래는 꽃을 싣고 오면 늦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늘은 꽃도 수량도 얼마 없고 해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내리고 그리고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꽃 싣고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는 거. 예, 아무튼 요거 싣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밥 먹는 거는 조금 오바고 가다가 밥을 먹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아 다 최근에 하여튼 영상 너무 못 올린 거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. 좀 찍고 싶은데도 진짜 우리 화물트럭 분들은 제 마음 알 거예요. 예. 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집중하다 보면 촬영하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. 예. 너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한 개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촬영을 못 해가지고 영상이 못 올라갔습니다. 예, 그리고 설날도 끼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자 부산으로 안장에 가서 내일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내일 영상 켤게요. Let's get it. 와 무슨 뻘꾸지 뻘꾸지 와 다 해보시죠. 아 새벽 6시에 일 나가지고 오우씨 여기 도착했는데 최근에 영상을 촬영 안 하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지도 깜빡했어요.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. 아무튼 하차에 도착했는데 와 완전 뻘떡뻘떡 이런 뻘이 없습니다. 최근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엉망입니다. 짐이 살짝 넘어갔네요. 살짝 넘어갔는데 뭐 닥트고 가벼운 거라서 뭐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. 야, 근데 이건 아파트 현장인데 뭔가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. 공사형도 개판이고 보십시오. 이런 거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정리 엄청 잘 되는데 얘는 뭔가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한지 엉망 현장이 막 엉망입니다. 엉망. 예. 야, 이 3만 중에 아파트는 몇 개고. 와. 아무튼 이렇게 아 들어가겠다. 춥다. 이런 공사 현장은 그냥 문 열어주고 차에 앉아 있는 게 산책입니다. 예, 굳이 밖에 있어봐야 추운데 뭐 안전모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안에 앉아 있는 게 예,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 뭐 차는 많이 나 아침 차가 많이 있었다고 좀 더 일찍 왔는데 차는 별로 없네요. 하차는 요 바로 시작했고 요 한 뭐 20분이면 하차가 될 것 같습니다. 내리고 하네요. 저는 이제 아 요즘에 진짜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영상도 막 자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막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. 예 뭐 영상을 재미는 없지만 기다려주시는 분들 있으신지 댓글도 남기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꽃씻고 올라가면서 오늘은 촬영을 안 하긴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무슨 컨텐츠로 하지 하다가 그 네이버 뉴스 보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가게 앞에 오줌 페트병 화물차 기사님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뉴스가 올라와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뉴스화 시킨 것 같더라고요. 이걸 보고 좀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러지 말자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보이시죠? 제가 이렇게 오줌을 싸고 페트병을 막 던지고 막 쓰레기 던지고 이래가지고 이 가게 앞에 청소하는 분이 왜냐면 오줌을 이 분리수거 하려면 오줌을 다 버리고 씻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 미칠 노릇이 하더라고요. 아무튼 저희는 이러지 맙시다. 예, 이러지 말고 지성인이 되십시다. 예. 아무튼 전 이거 내리면 바로 집에 와서 오늘 좀 쉬었다가 이제
또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해야죠. 뭐 일은 없지만 어쨌든 해야 됩니다. 예. 이럴 때 하고 막 징징대고 막 아씨 아씨 막 죽는 사냐 하는 것보다 해야 됩니다. 어쩔 수 있습니다. 먹고 살라면 가장인데 먹고 살라면 해야지. 예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전 또 다음 영상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. 아무튼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